육조단경 58번째 시간입니다. 법달이 말했다. 저는 근성이 어둡고 둔하여 지금까지 다만 문자에만 의지하여 외웠을 뿐이니 어찌 근본 뜻을 알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문자를 모르니 그대가 경전을 한번 외워보아라. 내가 그대에게 해설해 주겠다. 법달이 곧 목소리를 높여 경을 외우다가 비유품에 이르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만 읽어라. 이 경은 원래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신 인연을 근본으로 삼는다. 비록 여러 종류의 비유를 말하지만 역시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인연인가? 경에서 말했다.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신다. 일대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직연이다.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는 어리석게 모습에 집착하고 안으로는 어리석게 공에 집착한다. 만약 모습에서 모습을 떠날 수 있고 공에서 공을 떠날 수 있으면 안팎에서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법을 깨달아서 한순간에 마음이 열리면 부처님의 직연을 열게 될 것이다. 불은 깨달음과 같은데 나누면은 네 가지 문이 있다. 가지고죠. 이제 일대사 인연 경전에서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오신다. 일대사 인연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대사라는 것은 큰 일이죠. 큰 일. 하나뿐인 가장 큰 일 인연이라서 그런 이제. 이유로 이 말이죠. 하나뿐인 가장 큰 일 때문에 그 이유로 이제 세상에 나타나신다. 그 이제 이거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거는 하나뿐인 거고 이제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은 모든 나머지 세상 모든 일이 여기에서 말미암고.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일대사 인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그걸 뭐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하나가 안 되고 둘이 돼버리니까 일대사 인연이 못 되는 거죠. 둘이 아닌 하나 이런 뜻이니까 생각하고 관계가 없고 그저 이제 그저 이 일 하나죠. 이거 하나인데 이거는 뭐 멀고 가까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항상 이렇게 있는 일이죠. 원래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안다 모른다고도 관계없어요. 뭐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게 한번 밝아지는 것이지 뭘 안다 모른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그냥 원래가 이 일 하나가 있죠. 원래가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고 늘 이거 하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뭐 어떤 것이구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생각하기 이전의 일이고 그림으로 그려지기 이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알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명백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이다 라고 분별하기 이전에 이렇게 분명한 일이거든. 어떤 것이다 하고 분별한 이후에는 그게 망상입니다.
그런 생각이고, 어떤 것이다 하고 분별하기 이전에 이게 이렇게 분명한 일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여튼 여기 한번 자기가 요기면 요거만 한번 이렇게 딱 와다 하면 돼요. 뭐 불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일대사년이라고 이 하나뿐이거든. 불법이라는 것은 요거 하나뿐이고 요기만 하여튼 요기만 이렇게 딱 개합이 돼 버리면 여기만 탁 이렇게 한번 와다 버리면은 이제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저절로 원만구족하게 이렇게 원형무이하게 다 돌아가는 거고 뭐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부처님은 오직 일대세년 때문에 세상이 나타난다는 게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대세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이 이런 거고 요거 하나를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라 하기도 하고 일대세년이라 하기도 하고 뭐 세상에 나타난다 뭐 이런 말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모든 말을 하지만은 예? 여기서 모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야 뭐 이러니 저러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 이게 이제 하여튼 너무 이거는 뭐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한번 통해야 되니까 그 통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일대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직견이다. 근데 직견은 뭐 지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식이란 말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다 하는 건데 이제 이걸 지혜라 하는 지견 뭐 지혜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지식이 아니고 안목이라 할 수 있고 안목 지혜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그 하는 거는 진실이다. 진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손을 대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자기 우리 생각 바꿀 수 있고 뭐 보고 듣는 것도 바꿀 수 있고 모든 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견해 바꿀 수가 있죠. 다 바꿀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손댈 수 없는 것 절대 바꾸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늘 이제 여여한 거예요. 늘 뭐 손댈 수 없는 거니까 늘 이렇게 뭐 늘 있는 그대로죠. 이게. 하여튼 요것이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딱 그 맞아 떨어져야 이제 뭐 이 다 이제 방편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깥으로는 어리석게 모습에 집착하고 안으로는 어리석게 공에 집착한다. 이제 모습에 집착하는 것은 일반 범부 중생들이죠. 왜냐하면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그거에 집착해서 사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니까 범부 중생들은 전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알고 하는 그거에만 이제 의지를 해서 살죠. 그게 다지.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은 이제 반대로 이제 자기 마음이 텅 비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한번 깨달아 가지고 거기에 또 집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그걸 소성이라고 그래. 소성. 자기 마음이 텅 비고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기에 집착을. 이 둘 다 아직 불법이 아닙니다. 밖으로 온갖 모습, 분별되는 모습에 집착하거나 안으로 텅 빈 마음에 집착하거나 아직 둘 다 불법이 아니다. 왜? 두 개의 세계가 있거든. 텅 비었다. 아니, 비지 않았다. 뭐, 또 뭐 분별 세계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게 전부 입법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딱 개합이 돼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상 모든 일이 그냥 다 분별이 되는 건데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또 모든 일이 다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 일반적으로 보통은 뭐 다 바깥에 모습에 집착하고, 또 공부를 조금 했다는 사람들은 마음이 텅 비어서 공하다고 막 여기도 집착해 버리죠. 그래서 만약 모습에서 모습을 떠날 수 있고 공에서 공을 떠날 수 있으면은 안팎에서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에도 머물지 않고 분별된 모습에도 머물지 않고 공이다, 색이다 하는 그런 두 개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고, 어쨌든 요게 이제 한번 이렇게 이런 뭐 한번 틈이 없이 딱 들어맞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없으면서도 이제 무슨 일이든지 다 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거거든. 바로 이건데 여기에만 한번 딱 들어맞으면은 저절로 뭐라고 해야 되나? 저절로 그만 세상 모든 그 있는 그대로 갖다 긍정이 되는데, 있는 그대로 뭐 그요 뭐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한 물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밝게 언제나 깨어 있다고 해야 되나? 항상 그냥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 어쨌든 뭐 이건 사실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다 하는 말은 이미 분별한 얘기입니다. 공이다, 색이다, 카마 그거는 벌써 공이다, 색이다, 그거는 분별해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그뭐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나마 가장 허물이 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뭐 예? 무슨 보통 옛날 선사들이 얘기했듯이 차 마시라, 무슨 삼배가 세번이다, 뭐 똥막대기다, 뭐 동산의 무리로 간다는 게, 이걸 그래도 이제 가장 허물 없이 말한 겁니다. 그건 옛날 사람들 소리고, 요즘 같으면 뭐 9월달 되니까 좀 날이 좀 선선해졌습니다. 뭐 오늘은 화창하게 맑은 가을 날씨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래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전혀 허물이 없이 말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전혀 허물 없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전혀 허물이 없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뭐 도가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뭐 공이 어떻고 색이 어떻고 이거는 이 허물을 짓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개념을 요 안에다가 여기다가 개념을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건데 요것이 이렇게 보면 아마 사실 뭐 굳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바로 이건데, 이게 하여튼간에 이게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여기 딱 맞아 떨어져 버리면 뭐 이제 여기서는 뭐 그냥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냥 모든 게다 여법한데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아그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를 못 느끼니까 뭐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하나를 이제 뭐 일대센년이다. 뭐 이제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닙니다. 모습에서 모습을 떠나고 하는 것은 색이 색이 아니고 이 말이고, 공에서 공을 떠난다. 공이 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팎에서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법을 깨달아서 한순간에 이제 이런 안목이 이런 마음이 열리면은 바로 이게 부처님의 지혜가 열리는 것이다. 어떤 여기에 딱 들어맞아서 요게 이렇게 한번 명백하고 분명하게 딱 돼버리면은 이제 뭐 세상 모든 일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온다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소리인데,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하나의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아무 뭐 어떤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 아닌 게 이게 우리의 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진실인 겁니다. 뭐 어떻다 하면은 그거는 벌써 여기서 어긋나 있는 겁니다. 뭐가 어떻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유일하게 요거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무엇이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게 생생하게 살아 있고 이게 근본입니다. 근원이죠. 제일 밑바탕이고 모든 것이 여기서 이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건데. 하여튼 뭐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말을 어떻다 하면 이제 그건 벌써 생각을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 아닌 요놈이 이제 언제나 이렇게 근본이고 이게 근원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한번 딱 분명해져 버리면은 뭐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뭐 불법이 어떻고 어떻고 그런 소리고 막 생각 그런 거 막 사기져 버립니다. 불법이니 부처니 뭐 그런 소리고 막 다 잊어 버린다고. 깨달음이니 뭐니 하나서 마음이니 하나 그럼 다 잊어버리고 언제든지 요 진실 하나만 이렇게 밝게 딱 드러나 있죠. 이게 요 하나만 이한개 진실만 언제든지 온 우주를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선사들이 그런 얘기. 내가 이걸 몰랐을 때는,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뭔가를 쫓아갔다. 뭔가를 쫓아갔는데 깨닫고 보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게 나, 어? 이리, 이리 이쪽으로 다 나를 쫓아오더라 이런 말을 했는데 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다이한개 일로 말하자면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낙처라고 한다고. 낙처. 낙처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쪽으로 귀결되는 귀결점이란 말이거든. 모든 것이 요 하나로 딱 귀결이 됩니다. 하여튼 이거 하나지 뭐 다른 건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이 법을 깨달아서 한순간에 마음이 열리면 부처님의 지혜, 지견이 열리게 될 것이다. 불은 깨달음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나눔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서 말을 하면 네 가지 이제 특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불이란 것은 깨달음이라는 말이죠. 불이란 말은 중국 말도 아니고 한국 말도 아니고 인도 말입니다. 불이 원래는 불타의 줄임말이죠. 인도 말 붓다. 그걸 중국 사람이 불타 이렇게 한자로 쓰고 우리가 그냥 그래 불타라고 읽은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깨달음. 깨달음. 말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게 원래 이제 인도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불은 깨달음인데, 이 나누어서 말을 하면은 뭐, 이제 네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누면 네 가지 문이 있다 하는 것은 이제 네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다.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깨달음의 지견을 보여주고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고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가는 넷이다. 그게 계시오입 하는 우리가 한자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계 열개자, 시 보일 시자, 오 깨달을 오자, 입 들어갈 입자입니다. 그래서 계시오입고 네 가지 뭐 이건 그냥 항상 하는 얘기죠.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연다, 뭘 여느냐, 이 지혜가 열리고, 그 다음에 뭘시 보여주느냐, 깨달음의 지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뭘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고, 이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이제 인도말로는 바냐입니다, 바냐.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방편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용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냐가 이제 인도말이 프라쩌냐인데 그 중국 사람이 바냐라고 이렇게 한자로 썼고 우리가 그걸 그냥 바냐라고 읽고 있는 겁니다. 지혜란 뜻이에요. 이게 지견이나 뭐 지혜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열리고 지혜를 보여주고 지혜를 이제 깨달아서 이제 지혜가 밝아지고 깨닫는다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말은 각이란 말이거든, 각. 한자로는. 그거는 잠을 깬다는 뜻입니다. 잠을. 꿈을 깬다, 잠을 깬다. 잠을 깬다. 그러니까 이 자고 있을 때는 캄캄하고 어둡고 깨어나면은 밝게 되죠. 밝고 또렷하게 되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생은 무명 속에 있다 그러냐.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하거든. 부처님은 무명의 반대니까 각이잖아. 깨달음이잖아. 밝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헤매죠. 어둠의 특징이 뭐냐면 헤매고 두렵고 어둠 속에 애들을 어둠 속에 우리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어둠 속에 있는 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밝음이 어둠과 밝음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헤매게 되고 두렵게 되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면은 헤매지 않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제대로 딱 우리가 요 진여에 여기에 개합이 되면은 세상 모든 일이 아주 명백합니다. 비밀스러운 게 없습니다. 아주 뚜렷합니다. 뭔가 어두컴컴한 구석이 없어요. 우리 정신 세계 속에 그런 게 없어. 자기가 두려워할 만한 알수 없는 그런 어두컴컴한 구석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게 자기 의도대로, 자기 마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삼매 같은 경우도 어떤 뭔가에 푹 빠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삼매 든다 이러면. 고요함 속에 푹 빠져 있다가 뭐그 고요함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유가 없어요. 그거는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이 밝아서 그야말로 잠이 깨 있는 사람처럼 밝고 명백한 걸 가리키지 뭔지 모르지만 뭔가 알수 없는 어둠 속에 우리는 이 자기 감정이나 욕망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 속에 잠겨 있을 때는 뭔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구름 속에 들어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밝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체험을 하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은 어떤 무엇에 이렇게 말려,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푹 빠져 들어가지를 않아요. 항상 이렇게 깨어있지. 네? 어떤 감정, 기분, 뭐 욕망, 느낌, 이런데 빠지질 않습니다. 빠지질 않아요. 항상 이렇게 밝게 깨어있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에 빠지지 않는다. 그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밝게 이렇게 깨어 있는 겁니다.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이제 지견, 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이제 계시오입. 결국 계시오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지혜라 이 말이야. 지혜. 지혜가 열리고 지혜가 드러나게 되고 깨달음이란 건 바로 지혜를 갖추는 것이고, 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깨달음입니다. 이걸 일러서, 그러니까 이걸 진여라고 하기도 하죠. 진여와 반야는 같은 겁니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이 이렇게, 이게 분명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 불투명한 구석이 없습니다.
불투명한 게 없어. 모든 게 아주 너무 뚜렷하고 아주 명확해요. 알 수 없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어딘가에 빠져들지를 못해. 예를 들어 뭐 음악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그런 우리 뭐 그런 뭔가에 빠져들을 좋아하잖아. 안 빠져들어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제 마치 불을 켜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분명한데 어쨌든 이게 한번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 오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열고 보여주고 깨닫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지혜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깨달음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거를 만약 열어서 보여주는 그 가르침을 보고서 곧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깨달음의 직연이라는 본래의 참된 자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가르치 이 선지식이 이제 가르침이고 오입은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깨달아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뜻으로 한 말이죠. 이 불법을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 그죠? 열개자 보여줄 시자입니다. 불법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설법입니다. 그리고 오입 깨달아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설법을 듣는 사람이 설법을 듣고서 자기가 깨달아서 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 오입이다 이런 이제 뭐 그냥 말을 그래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뭐 그냥 방편으로 그런 말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이 불법은 열어서 보여준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뭘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주는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 열어서 시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전시할 때 그 시자거든. 그게 보여주는 뿐입니다. 전시회에 뭐가 전시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서 뭐 느낀 바가 있듯이 그걸 내가 손에 쥐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볼 뿐인데 보고 이제 자기가 느끼는 거죠.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여드리는 거지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직지인심이 같은 말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직지인심이다 하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냥 이걸 보여드리는 거거든.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미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고 제가 보여드린 게 아니고 삼라만상 온 우주가 우주뿐만 아니라 색수상행식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걸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세계거든. 내가 경험하는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앞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세계고 이 세계지 딴 세계, 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드러나 온 세상이 모든 것이 언제든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삼라만상이다. 이게 항상 계시하고 있습니다. 열어서 법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눈을 감고 법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막 꿈속에 빠져 있는 거면 그게 이제 중생이거든요. 우리 자기 스스로가 막 눈을 감고 자기만의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거든. 법이 어디에 뭐 숨겨져 있느냐? 안 숨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왜 숨겨져 있습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제 드러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하여튼 보고 이걸 깨달음이라는 것은 잠을 깨듯이 한번 탁 깨어나서 이제 이 속에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이 법 속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온단 말이 사실 안 맞아. 원래 이 속에 있었는데 모르고 살다가 이제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다가 이제 물을 찾았어. 물속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지. 물려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물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말이란 게 원래 뭐 그런 거거든. 완벽할 수가 없고 막 대충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만약 열어서 보여줌을 듣고서 곧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깨달음이라는 깨달음의 직연이 본래의 참된 직연이라는 본래의 참된 자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직연이 바로 우리의 참된 자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지혜다 이 말입니다. 지혜.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지식은 듣고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죠.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본성 속에 갖추고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음의 직연은 우리 본래의 참된 자성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직연은 지혜가 지혜이지 지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식은 배워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도 지식은 있어. 왜? 우리가 얼마든지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니까. 근데 지혜는 없어. 그거는 지혜가 없죠, 컴퓨터는. 지혜는 사람한테 있는 거지. 사람이 이제 가지고 태어난 지혜가 있죠. 물론 컴퓨터 나름의 지혜가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놓은 지혜가 있겠죠. 그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 짜맞춰 놓은 거고. 하여튼 우리는 이 본래 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밝아지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이 지혜, 이거는 우주의 근본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우주의 본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우리가 우주한테서 받은 거잖아요. 우주가 뭐 여기 이걸 벗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 이게 밝아지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이거는 객관은 아닙니다. 주관, 객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안팎이 없습니다. 안팎이 없단 말은 내가 이걸 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나다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말이고 뭐 밖에 세상이다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똑같은 분별이고 말이고 이름일 뿐입니다. 나다 하는 거나 세상이다 하는 것은 여기서 그렇게 분별하고 말하고 이름 붙이는 것일 뿐입니다. 이거 자체는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여기서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대는 신중하게 하여 경의 뜻을 잘못 오해하지 마라. 계시오입은 다만 부처님의 직연이니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는 곧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욕하는 것이다. 응? 지혜를 열고 보여주고 깨달아서 지혜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은 부처님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부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그죠? 왜?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석가모니가 지 혼자 할 수 있는 거 얘기하고 우리는 못하는 걸 얘기했다면 우리가 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죠. 지 혼자 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부처님이나 하지 우리는 못해 이러버리면은 그거는 공부하기 싫다는 말이지 한마디로 그거는 그냥 공부 나는 막 불교 공부하기 싫다 이 말이죠. 그럼 안 하면 되지 그런 말은 말라 하노.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제 그런 말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말을 하면 그거는 뭐 공부할 자격이 없다. 그대는 이제 부처님의 직견이라는 것이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마음 자체가 바로 이거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우리 모든 사람이 타고난 본성 이게 바로 부처님의 지혜고 이건 뭐 모든 사람한테 이게 다 있는 거니까 누구나 이걸 다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개합해 있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딴 생각을.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비유를 하자면은 집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서 처음에는 거기 태어났는데 그럼 조금 있다가 아장아장 그럴만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가출을 해버렸어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부모도 없는 놈처럼 막 그래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이제 중생심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 이 법화경의 비유가 그런 비유잖아요. 그 집을 나간 지뭐 6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던가 뭐 그래 돼 있거든. 아주 어릴 때 나간 거지. 그러니까 부모 얼굴 봐도 뭐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법화경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우리는 이 속에서 태어났고 이 속의 사람이고 이걸 갖추고 있습니다. 근본이 다 있습니다. 근본도 없는 놈 하지만 근본이 다 있어 우리는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막 지원자 어릴 때 가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출인지 뭐 미아가 됐는지 어쨌든 부모가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헤매다니다 이 말이지. 근본은 부모가 근본이잖아. 우리가 부모한테서 태어나서 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다 근본이 있어 원래. 다시 돌아오면은 딱이 자리가 원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게 딴게 아니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놔두고 다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항상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항상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을 빼놓고 다니고 뭐 본성을 어디다가 금고 속에다 넣어놓고 다닌다면은 그걸 찾아야 이제 깨달을 텐데 그게 아니거든. 우리 마음과 우리 본성은 항상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거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깨달아서 오입 깨달아서 들어올 수 있다고 이 안에. 바로 이거거든. 항상 이렇게 늘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건딱 요거 하나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속으로 이렇게 깨달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시간, 때와 장소라는 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디 뭐 절에 가야 깨닫고 뭐 어디 산속에 들어가야 깨닫는 게 아니거든.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항상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거고, 바로 이 순간의 이겁니다. 이게 하나거든, 이게.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있질 않고, 바로 지금, 바로 이거거든요. 누구에게든지, 뭐 항상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근본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바로 요 하나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로 인해서 이제 사람도 자기도 있고 세상도 있고 다 있지. 그래서 일체 유심조란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 모든 게한게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거 하나로 인해서 자기도 있고 세상도 있고 모든 게다 나타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이거 하나. 이죠, 뭐 이걸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그대는 이제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것이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부처는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각자 자기 스스로의 마음일 뿐이다. 이걸 일러서 이제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걸 일러가지고. 이름은 뭐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데, 그냥 막 편의상 마음이다 하는 이름을 여기다 붙인 거지. 예. 이름은 붙일 필요 없습니다. 이게 원래 이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름을 붙이면은 이름에 해당되는 어떤 대상이 이렇게 따로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건 원래 이름이 없는 거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딴거 하다 하면은 뭐, 이거 뭐, 언제든 항상 있었던 일이, 그게 이제 이게 깨닫기 전에는 뭐 이게 나무 일처럼 여기지만은 자기가 더, 이거 원래부터 온 세상에 항상 있었던 일인데?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당연하고, 마땅하고,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특별하게 여기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망상이죠, 망상. 그래서 그대는 이제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것이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부처는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대개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밝음을 감추고서 경계를 탐내고 집착하며 바깥으로 관계하고 안으로 어지럽게 흔들리며 절교 경계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곧저 세종께서 수구로이 삼매로부터 일어나 여러 가지 간곡한 말로서 중생들에게 쉬도록 권하여 밖으로 구하지 않고 부처님과 다름이 없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대개 모든 중생들은 스스로의 밝음을 감추고 경계를 탐내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온 세상을 비추는 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밝음이라고 항상 해요. 밝음. 온 세상 모든 것을 비추어내는 밝음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참 말을 한다는 게참안 맞지만은 막 억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바로 이거다 이 말이야. 바로 이거. 이건데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관심도 없었고 왜 그래서 이제 등불에 비유하기도 하고 눈에다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등불이 있잖아요. 등불, 형광등도 등불인데 형광등은 자기 스스로를 비추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다른 걸 비추기 위해서? 자기를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다른 걸, 뭐, 다른 모든 걸 비추기 위해서 형광등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런 속성이 있어요. 눈도 그렇잖아, 우리 눈이. 눈이 자기 스스로를 보려고 달린 게 아니고 다른 걸 보려고 달리는 게 눈이거든. 우리 마음이 그런 속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항상 딴걸 봅니다. 딴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죠. 우리가 그렇게. 그게 그 얘기라. 이게. 네?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의 밝음은 감춘다는 거. 보지도 않고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걸 쳐다보고 있다. 자기로 말미암아 밝게 드러나 있는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로 말미암아 밝게 드러나 있는 딴걸 쳐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기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방귀를 쓰는 겁니다. 아, 자기라고 하는 그런 물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미묘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회광반조하라 그러거든. 회광반조하라. 회광반조하라는 말은 이제 금방 비유를 들었듯이 등불이나 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대충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등불,
호롱불이 등불이 하나 켜져 있어.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사물들이 다 이 불빛에 나타나거든. 그러면 회광이라는 것은 불빛을 되돌리란 말이거든. 등불에서 나온 빛이 쭉 밖으로 퍼져나가서 다른 사물들을 드러내잖아요. 밖으로 퍼져나가는 빛을 다시 반대 방향으로 되돌려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거기에는 한 개 밝은 호롱불이, 촛불이 켜져 있죠. 그걸 훅 불어서 꺼버리면은 방 안에 있는 온갖 모양들이 뭐 장롱도 보이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가구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천장도 보이고 벽도 보이고 방바닥도 보이고. 근데 불을 탁 꺼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회광반조화라는 것은 결국 이 모든 모습이 이 호롱불 하나로 말미암아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라는 이제 그런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것도 마치 호롱불 같은 촛불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있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란 놈은 그런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어. 이게 촛불이라고 하는 그 불빛이 초가 있고 이제 심지가 있고 불이 타잖아요. 그 뭐가 그런 물건이 있는데, 마음은 밝게 온 세상을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그 불빛을 내는 그런 심지라든지 그런 물건이 없어. 그냥 온 세상에 드러나 있는 사물 위에서 밝게 드러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햇빛이, 해가 떠서 햇빛이 비추면은 삼라만상 산하 대지가 다 드러나죠. 근데 마음의 해는 하늘에 떠 있질 않아요. 어디에 떠 있느냐 하면 삼라만상 위에 떠 있다고. 삼라만상. 지금 해가 떠니까 흰 구름이 보이고 푸른 하늘이 보여. 근데 해가 있는 게 아니고 흰 구름이 나타나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고. 거기에 해가 있다고, 해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하고도 관계없고 푸른 하늘하고도 관계없는 그런 그 순수한 해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그런 해라는 건 없다 이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촛불은 그래도 아무것도 안 비치고 지 혼자서 불 탈 수도 있잖아요. 촛불이라는 놈이 있으니까. 근데 이 마음은, 그런 놈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반드시 이 세계 위에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의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은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고 물 위에 떠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 선사들이 늘 물 위의 달, 물 위의 달 그런 소리 했거든. 왜 물 위의 달이라고 했을까? 달은 하늘에 떠 있는데 아닙니다. 달이 물 위에 떠 있어요. 근데 막상 물 위에 떠 있는 달을 손으로 탁 잡으려고 그러면 잡히지가 않아. 물 위에 계속 떠 있어. 물 위에 달은. 물 위에 달은 계속 떠 있는데 손으로 따로 건져 올릴 수가 없어. 이 마음이 그런 겁니다. 온 천지에 온 우주의 마음이 밝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따로 내 마음만 따로 꼭 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생들은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달처럼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하고 또 저 땅에 비치는 달이도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다, 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해버리죠. 그게 이제 중생의 아상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이 탁 이렇게 이게 드러나면은 나라고 할 게 따로 없고 그냥 삼라만상 위에 이 하나의 빛이 드러나 있을 이 부처님의 지견이라고 하잖아. 빛입니다. 밝음. 이 밝음 깨달음이 드러나 있어요. 나락과 할 게 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중심이라는 게 없고 그냥 온 천지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의 밝음을 감추고서 경계를 탐내고 집착하여 바깥으로 관계하고 안으로 어지럽게 흔들리며 절교 경계를 따라 치달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생심은 어떻느냐? 밖으로 온갖 모습을 분별하면서 헤매다니고 안으로 나다 하는 그런 망상을 붙잡고서 헐떡거리고 있어요. 안으로 나라고 하는 뭔가가 있다고 착각이 되면은 그놈이 문제를 계속 일으킵니다. 내가 있으면은 자존심도 있고 뭐 두려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욕망도 생기고 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거기서 나라고 하는 놈이 있으면, 근데 없는 건데 있다고 착각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불법, 하여튼 이 불법의 위대성은 이제 그런 번뇌를 다 소멸시키는데 위대성이 있는 겁니다. 안으로 바깥으로 경계에 관계에서 헤매다니고 안으로 마음에 마음이 있다고 착각해서 헐떡거리고, 이게 이제 중생이란 말이야. 세종께서 수구로의 삼매로부터 일어난 여러 가지 간곡한 말로 중생들에게 그런 망상을 시도록 권하여 밖으로 구하지 않고 안으로 헐떡거리지 않고 부처님과 다름이 없이 편안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일러서 부처님의 직견을 연다고 말한다. 하여튼 이건데 이거를 이게 우리가 이게 하여튼 이 마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그 반성경에도 나와 있죠. 공적시색, 색적시공이랬죠. 그러니까 공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결국 공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색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이 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색에 있다 이 말입니다. 공이 색과 색이나 색 수상 형식과 관계없는 독자적인 공이 있다는 말은 그게 우리 착각이에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면 그런 게 있다고 착각을 해서 집착을 하죠. 그게 내 마음이다 하고,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구슬 같은 마음이 내 속에는 있어.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착각이 깨지지 않으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아상이고 나다 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내가 있으면은 나를 지키려는 게 있으니까 뭐 무슨 이제 뭐 자존심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욕망도 있고 뭐 하여튼 그 갈등이 일어납니다. 모든 문제가 다 생겨요. 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위에, 여기에 아무것도 아닌 이 일이 항상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뭐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이제 자꾸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뭔지 모르지만 나라는 게 있는데, 자꾸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회광 반조라는 것도 그게 이제 까딱 잘못하면은, 세상 모든 것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수정구슬 같은 만이주라는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구슬 같은 깨끗한 나락과는 그런 내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을 한 말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뜻을 한 말이 아닙니다. 공이 바로 깨끗한 거잖아. 공이 깨끗한 거잖아요. 그 공은 어디 있느냐? 색, 수, 상, 행식. 물질과 느낌과 생각과 감정과 의식이 바로 공이다 이겁니다. 그걸 떠나서 공은 없습니다. 그걸 떠나서 따로 공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여튼 스스로가 이렇게 명확해져야 돼요, 이게. 예, 이런 것들이 스스로 이렇게 명확해져야 되지. 이게 명확 안 되면은 자꾸 내가 주고, 자꾸 이제 나락가는 걸 아상을 못 버리죠. 아상을 못 버리면은 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지견을 열으라고 권한다. 세상 사람의 마음은 삿대어서 어리석게 헤매면서 죄를 짓는다. 입으로는 선을 말하지만 마음은 악하여 탐내고 썩내고 질투하고 아첨하고 잘난 척하며 사람과 사물을 해치니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탐내고 썩내고 질투하고 아첨하고 잘난 척하는 것은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나라고 하는 이 망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아상이 안 깨지면, 안 사라지면 우리가 탐내고 썩내고 질투하고 아첨하고 잘난 척하고 하는 이거는 못 벗어나는 거라 여기서. 그것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로 이 공부는 이 무아, 우리가 제법 무아라 하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나라고 하는 게 제법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야 돼. 이게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나라고 하는 그놈이 이제 사라져서 뭐 나라고 할 게 없으면은 법이라고 할 것도 뭐 굳이 예, 없고, 어쨌든, 이렇게, 그냥 생활은 그대로, 늘 사는 그대로 사는데, 안도 없고 바깥도 없어요. 안에 내가 없고, 밖에 세계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죠. 하여튼, 이걸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여기에 한번 딱 한번 이렇게 초점이 딱 맞아서 이렇게 개합이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지혜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죠, 지혜. 지혜가 생겨서 저절로 막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죠, 이게. 어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원래 이렇게 있는 일인데, 이제 여기에 한번 초점이 이렇게 딱 들어맞지가 못해가지고, 자꾸 이제 헤아리고 분배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한다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게 없어지면 세계라고 하는 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장애되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그놈이 장애가 돼요. 세상이 장애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놈이 장애가 되죠. 이겁니다. 요일 하나, 요일 하나. 여기서 그런 게 한번 확 이제 쉬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